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 한국 사업 개발팀을 총괄하고 있는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참 더운 날씨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도 이렇게 일찍부터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구글 포 모바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구글 I/O라는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이렇게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과 함께 좀더 가까이서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저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폰을 넘어서서 또 자동차에서, 또 여러분들 거실에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또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스마트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저의 변화를 좀더 효과적으로 서포트하게 되고, 또더 나은 품질,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부를 지난 I/O에서 발표된 행사와 더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이 서비스의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죠. 또 기존의 카메라 앱이라든지 하는 기본 유틸리티 앱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런칭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는 이 혁신적인 앱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계속해서 무료 앱에 대한 그런 유저의 니즈가 있었다면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본인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서비스 또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런 움직임은 여기 계신 개발사분들에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데이팅 카테고리를 보면은 당신도 연애할 시간, 당연시라는 앱도 정오의 데이트, 아만다 이렇게 국내 개발사들이 이 카테고리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개발사들의 매출 성장세를 보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좀 재빨리 포착한 또 글로벌 서비스들, 예를 들면 뭐 스와이프라든지 틴더 같은 서비스들도 한국에 진출한다고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유저들이 기존의 무료 앱만 원했다면 이제는 유료 서비스 콘텐츠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을 보면은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시장은 굉장히 빨리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에 하나씩은 다 게임을 깔아 놓으셨을 텐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요한 엔터테인먼트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니지 2 레볼루션, 또 리니지 M, 또 다크 어벤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이제 블록버스터 게임들이 이미 출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시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게임의 성공들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제 단순히 게임이라는 그냥 단어 하나에서 넘어서서 이 게임들이 좀더 장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뎁스가 깊어지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의 마케팅 전략, 유저를 어떻게 모객할 것인가, 또이 유저를 어떻게 내 게임 안에 잡아둘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전략들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또이 게임 개발사들의 이러한 전략들이 앱 개발사 쪽으로 많이 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앱 개발사분들이 게임
게임 개발사분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좀 더 스마트하게 효과적으로 앱의 서비스를 유저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앱과 이 게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글로벌을 생각하시지 않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와 컨텐츠들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희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는 다 같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유저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안드로이드 플레이 팀은 저희 파트너사분들의 눈높이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성공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술, 또 도구,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책임감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구글 I/O는 이러한 기술 도구 플랫폼의 최신 정보를 발표하는 자리고, 또 지난 5월에 저희 본사에서 약 160개의 세션을 3일 동안 진행한 행사입니다. 오늘 이 중에 약 40여 개 세션을 발췌해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개의 트랙이 각각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오셨다면은 좀 나눠 들으셔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정보들을 모두 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소셜 플랫폼에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게시를 하실 때는 보시는 이 구글 포 모바일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개발사 분들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기반의 앱 엑셀런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멤버십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올리는 어떤 자료, 공유하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멤버십에 한해서만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걸로 제가 들었고요. 밖에 로비에 있는 그 부스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또 이 행사를,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오피스에서 저희도 구글 직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는 정보들, 또 저희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하는 그 네트워킹에서 이 오늘의 그런 행사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의 개선, 콘텐츠의 개선, 또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다음 키노트 스피커인 저희 구글 플레이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 제임스 샌더스를 모시고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